복을 위해 또한 영광 속에 죽음 놀이 사랑이여 저 이름 모를 새벽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길 위에 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의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리게 나는 복 나라세요 혹시 오늘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 일러다오 불러가면 비겁하다 한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전력상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구나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죽어야 한다 한번 버린 조국은 다시 오지 않으리라 다시 오지 않으리라 소상공인, 영세업자 폐업률이 전국인의 최악이고 너만의
죄악입니다, 이 새끼들이. 이런 거 살리고 생각을 안 하고, 동계청장 바꿔가지고, 그것마저도 조작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경제가 살리는 일이지. 월정은 21개월 국권을 또 18개월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제가 30개월 의무경찰 출신인데요. 총 잘 못 봅니다. 기억이 잘 안 납니다. 의경이니까요. 총 쏠 일이 별로 없으니까. 그런데 30개월 안 쳐도 총 쏘는 방법이 가물가물한데 18개월 제대한 놈들이 나중에 예비군으로 전쟁터 나가서 총 한 방이나 제대로 쏠까요? 못 쏩니다. 총 뿌려도 못할 겁니다. 반드시 우리나라 국방, 우리나라 안보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 우리의 필요. 네. 문재인은 분명히 우리 국군들에게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할 것입니다. 그때 무기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? 우리 국민들이 다 저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이 문재인이가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김정은의 하수인입니다. 남한에 있는 간첩이라고 생각합니다. 보겠습니까? 이 자가 지금 우리의 국군의 통수권자가 되어 있습니다. 막나가기 어려우니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가고 있습니다. 우리 눈에는 그게 다 보입니다. 언젠가 임계점이 넘어가는 시점에 있을 때 우리 국민들은 저항해야 될 것입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지금 저희가 여기 빚 맞고 나오는 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국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. 그래서 그 어느 시점이 됐었을 때 온 국민이 나서서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저항해야 될 시점이 나올 것입니다.